불알윤석 장불알 스님. 불알 친구 장 스님. 말을 똑바로 하세요. 네. 아, 우리 절근처로 와요 좀. 아니 여기 돈가스가 맛있어요. 내가 돈가스를 못 먹지? 괜찮아, 여기 식물성 기름 써. 기름이 식물성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지. 고기 없이 튀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. 그럴 바엔 안 먹지요. 아이 친구 참. 나 요 근처에 그 여사친 왔다는데 불러도 돼? 왔고? 이쁘나? 봐 그냥. 부르세요. 저 스님. 오 왔어. 상불하십시오. 앉아. 얘기 많이 했지? 임목사. 아, 임목사님. 장스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저 장스님 제2동생이거든요. X동생은 들어봤는데 제2동생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. 절동생. 아, 절동생이요. 제2동생을 몰라. 이거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뭘 아나. 한번 꼭 뵙고 싶었었거든요. 아, 올해 제 버킷리스트가 제 교회 오빠 만드는 거라서. 아, 그러세요. 이 또 제 이상형이 빛이 나는 여자거든요. 예. 모델 보면서 빛이 난다 그러냐? 아니 그 두 분 식사는 아, 안 하셨으면 그 옆에 장어 맛집 있는데 혹시? 장어 좋죠. 얘한테 장어 먹여서 뭐 하려고? 아 참, 얼마 전에 그 화이트데이였는데 예. 저 이거 제가 오는 길에 나물 좀 뜯어왔습니다. 아이고. 흰나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이거 제가 절반 차려주는 여자가 이상형이거든요. 네. 어? 혹시 그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산 타는 거 좋아합니다. 어? 저는 산타 좋아합니다. 산타클로스. 야 이거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은데. 아, 너무 재밌으십니다. 이 또 제 이상형은 베지테이블이거든요. 베지테리안 아니에요?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절 가서 절밥 먹고 갈래 오빠? 오빠? 아, 저 목사님. 제가 오늘은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돼가지고요. 아, 그럼 내가 예배 가면 되겠다. 나 안 그래도 시주 받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가 11조로 내면 되겠다. 너 그거 내면 주지스님한테 뒤잖아.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새신자 환영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너무 좋다. 아, 정말. 아이고. 야, 너 뭘 넘겨 지금? 너 없어, 뭐가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끼를 부려? 아이 무슨 내가. 잠깐만, 그 비구니가 끼를 부린다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뭐라고? 비끼니. 이 오빠 너무 재밌다. 나 비슷한 거 있어요. 비슷한 거. 목사님이 길 가다가 머리를 탁 부딪히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? 목탁. 개노잼. 잠깐만, 우리 절 단톡방에 외박 박은영 뭐냐? 나 오늘 절에 안 갈래. 너 낯설했니? 정신 차려. 아, 진짜 매력 있어. 야, 내 발이야 그만 차. 시그널 어디다 보내. 아, 근데 내가 지금 저녁 예배 때문에 가봐야 되거든. 아, 가야 돼. 알았어. 들어. 저기 그 주지수님이 불러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아. 어, 알았어. 가. 잠깐만. 그래, 야 누가 와도 둘이 가는 거잖아. 이쪽 분은 짝이 없으신가?